자, 이적 시장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몇몇 리그는 조금 더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도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 오피셜이 조만간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그 전까지 오피셜을 거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리그들은 하루 전에 네. 끝이 났고요. 그래서 리그별로 우리가 체크해 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클럽들 네. 체크해 보고 학점. 학점. 네, 학점. 이게 A, B, C, D, E, F죠, 이게. 네, F까지 한번 네.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써보죠. 네. 아, 맨유. 맨유.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야, 슬롯 잘하더라. 슬롯 잘하고, 턴아웃 진짜 어떡합니까, 진짜. 일단은 너무, 저에게 만족스러웠던 네, 노세트였는데. 리버풀 잘하던데? 아. 근데 맨유는 사실 너무 네.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이적 시장 평가는 사실 리버풀이 이제 뭐 미리 얘기하자면 사실 어찌 보면 한게 별로 없기 재미가 때문에, 없었잖아요, 이적 네. 시장이. 예. 근데 맨유는 이래저래 움직이긴 했거든, 빠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영입할 선수들이 사서 이제 이 선수들의 활약을 봐야 평점에 매겨지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요것만 놓고 네. 체크를 그래서 해볼게요. 이적 시장 평가는 경기와는 별개다. 근데 어쨌든 선수 영입이나 판매로 봤을 때 맨유가 잘했던 부분은 첫 번째 주전급 센터백 영입을 2명 했습니다. 네. 요로 데려왔고 그리고 더리우트 데려왔고 요로의 부상은 불운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영입한 것 자체는 너무 잘한 영입이고 심지어 이 선수 원래 레알 마드리드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그죠? 했는데 딱 분위기 보다가 레알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네? 우리가 이 선수 마음을 돌려놔야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한 이적 시장 접근은 전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단 내부적으로도 아마 호일룬 선수에게 계속 그 바로 이번 시즌 주전급 공격수를 딱 기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지르크즈를 데려왔는데, 지르크즈는 추후 성장 가능성도 아주 좋은 선수고, 이미 지금 8월 한달 동안 보여준, 플럼전 결승골도 그렇지만, 네. 괜찮은 또 퍼포먼스를 보인 만큼 지르크즈에 대한 영입도 괜찮고, 완비사카? 오래 가지고 있어도 큰 극적인 변화는 아마 없었을 자원이에요. 뭐, 이 선수가 서브에 만족해가지고 전천후 서브로 네. 쓸수 있단 모를까? 또 본인도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천후 서브는 사실 마즈라이도 가능하거든요. 있죠. 마즈라이가 또 워낙 더 완비사카보다도 많은 투를 또쓸수 있는 네. 선수여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가르트로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3선도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 보강을 하긴 했다. 이 표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적 시장을 평가했을 때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이죠. 어디가 필요해? 를 이제 체크해야 돼. 문제점을 체크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급을 데려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수들이 다 데려올 수 있느냐가 영입이고, 네. 필요 없는 자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종합적인 평점을 내립니다. 그쵸. 예를 들어, 좋은 선수를 한명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재적소의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좋은 점수로 줄 수가 없고, 데려온 건 너무 잘 데려왔는데 방출이 안 됐다? 그것도 좋은 점수를 줄수 없고, 이런 그쵸.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데,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맨유는 센터백이 필요하고 공격수가 필요하고 완비사카가 나간 사이드백을 채워야 되고 3선을 채워야 되기 네. 때문에 이 자리들에 대한 보강으로 따진다면 데려오긴 다 데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적재적소에 적합한 선수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생각을 그죠? 해봐야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가격이에요. 네. 특히 이제 우가르테 선수는 사실 파리에서 전력 외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파리가 원하는 걸다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그 보거든요. 얘기인 즉슨 더 싸게 데려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가르테를 어떤 식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피보트 역할을 시키다가 예. 큰 이제 결국에 난리가 이제 났죠. 밀려버렸거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약간 물음표가 붙어 있긴 해요. 그렇죠. 더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새벽에, 물론 이건 전술적인 어떤 희생도 따른 거긴 한데, 카세미로가 게임폼도 아, 떨어져 있는 건이 사실이에요. 시점에 이미 앞서서 관여가 네. 됐죠. 예. 근데 여러 가지로 이 삼선은 지금 전술에서는 누가 와도 좀 쉬울 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독이 좀 만져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가르테 이적료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평가를 쭉 봤을 때그 협상 담당자인 맷 하그리브스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가격적인 부분 너무 우가르테를 그냥 말 그대로 파리가 원하는 거다 들어줬다라는 점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 수 있겠고 카세미루랑 에릭센 린델로프를 팔지 못했는데 물론 이 선수들 팔지 못한 건 아쉽지만 나간 선수들 보면요. 노력한 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린우드 돈 받고 팔았잖아요. 뭐 그린우드가 아마 지금 그린우드를 그래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마르세유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아마 엄청나게 아, 아쉬울 근데 겁니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그린우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데려오기 다시 어려운 상황이긴 했을 그쵸. 거야. 자유시키기 어려웠을 예, 것이다. 내보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완비사카 판매했고 맥토미니 판매했고 돈 좀 팔았고 산초도 영입 옵션 포함해서 일단 임대를 보냈다는 점. 이거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 이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안 쓸 선수 네.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선수 정리를 꽤 잘했다.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에 지금 형철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B를 줬죠? 저는 B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가르테가 좋은 활약을 한다면 저는 이거 B뿔에서 A까지도 올라갈 맞아요. 수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우가르테가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B에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싼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전 우가르테 가격 때문에 B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A도 무방했을 맨유의 평점이라고 보고 다음은 토트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영입한 선수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질적인 영입은 4명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레이, 베리발, 오도베르, 솔랑케. 양민혁은 겨울에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 판매 명단을 먼저 이렇게 또 뒤에서 봤을 때 성공한 부분은 선수 판매로 주급을 좀 아꼈다는 점. 정리한 선수가 무려 17명입니다. 진짜 많다. 진짜 많죠. 정리는 진짜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꽤 잘 판매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는 오케이. 다만 영입을 먼저 보려다가 미리 얘기드리지 않은 이유는 영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격수로 솔랑케를 데려온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사실 이 선수도 싸게 데려온 선수는 아니고 네. 물론 뭐 솔랑케가 지난 시즌 터졌기 때문에 싸게 데려오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레이 베리발 오도베르가 나쁜 선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은 네. 선수이긴 한데 임팩트 있는 즉전력감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당장 오도베르는 지금 선발 자원이지만 그레이랑 베리발은 서브로 쓰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뭔가 무슨 급으로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적 시장 때. 리버풀이 수아레스 판 다음에 그 다음 이적 시장 진짜 A급 말고 애매한 자원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실패한 전적이 있거든요. 이전에 리버풀이 한참 어려웠을 때 많은 그 이제 약간 조롱 섞인 쟤네는 왜 B급만 사?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잖아. 근데 이번에도 사실 즉시 전력감은 정말 A급이라고 봤을 때 4명 중에 즉시 전력감은 제가 볼 때 솔랑케 말고는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레이 베리발 너무 어리고요. 네. 오도베르도 물론 번니에서의 프리미어리그 폼 뭐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챔피언십 번니 1라운드 경기를 봤는데 오드베리가 진짜 잘하긴 했어요. 네. 저는 이 선수는 성장에 따라서 뭐 당장 이번 시즌 좀 더 경험이 쌓이면 바로 A급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근데 애초에 토트넘은 측면 보강이 너무 절실했던 팀이었고 그쵸. 지금 오도베르 이외에 측면에 믿고 쓸 만한 자원이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이고 뭐 브레넌 선수도 비싼 가격을 주고 데려왔지만 사실 이 선수가 완벽한 주전급이냐? 물음표고 네. 뭐 쿨루셉스키 측면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선수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오도베르도 또 하필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좀 좋은 기회를 좀 많이 날렸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토트넘의 윙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도베르보다도 좀 더 확실하고 검증된 그치. 자원이 필요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도베르도 즉시 전력감인 A급 선수라 보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은 팬들은 더 구단이 야망을 보여주길 바랬을 거예요. 좀 더 주전급 선수를 확실히 데려와서 좀 더 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강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영입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크고 저는 토트넘 팬들이 많이 실망스러워할 거라고 네. 봅니다. 3선 보강 실패. 풀백 백업 없습니다. 네. 우독이랑 포로는 진짜 올 시즌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아예 정말 많이 혹사를 좀 당하지 않을까. 게다가 토트넘 이 스쿼드를 유로파 병행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평점은 D. 아, 좋지 않다. 진짜 안 좋아요. D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맨유와 지금 얘기한 토트넘 두 감독 모두 다른 팀이 아니라 네. 본인들의 응원하는 팬들에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지금 큰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테나가도 마찬가지, 네. 포스텍도 마찬가지. 이게 겹쳐지기 때문에 아마 두 팀 팬들은 지금 불만족스러움이 좀 클 거예요. 아주 클 겁니다. 네.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적 시장만 별개로 봐도 토트넘은 별점이 좀 낮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다음 팀은 첼시입니다. 아 진짜 많습니다. 첼시는 근데 예전에 로만 때도 한 20명 막 이렇게 임대 보내고 그랬던 때라 예, 매번 있어요. 이적 시장을 볼 때마다 야, 이 팀의 프런트로 일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긴 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단히 네. 선수 명단 띄워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물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게 움직이는 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진짜 많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저기 제이든 센초 얘기하면서도 말했지만 이선 왜 이렇게 많아? 아, 이선 많죠. 예, 네, 숫자 진짜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적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평가할 게 이제 네. 형철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첼시도
지금 홈에서 수정공이랑 비겼거든요. 아, 첼시 팬들도 불만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뭐 마레스카를 일단 좀 시간을 조금 봐야죠. 네, 전 네, 새로운 감독이니까 지켜봐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아 이게 근데 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냥 뭔가 이름만 약간 그 문서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자원들이 아니고 다 보면은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일단 보면은 뭐 왼쪽 윙보강 네트로 성공을 했고 산초도 아 산초의 그 동료 활용 능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그치. 따라서 역습 위주의 전술이 좀 많았던 맨유보다는 첼시에서 조금 더 저는 산초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요르겐센 골키퍼 일단 보강을 했고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를 듀스버리올은 지금까지 봤을 땐 뭐가 장점을 느끼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일단 뭐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채웠고 기우도 마찬가지고 토신도 마찬가지고 뭐 팬들이 반대하긴 했지만 사실 펠릭스도 뭐 뎁스가 일단 뭐 채워지긴 했습니다. 네. 그 첼시 수종 공격은 제 라이브를 못 보고 네. 주요 장면을 좀 봤는데 좀 더 봅시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갤러거들까지 예, 포함을 예, 예, 해서 좀 어. 사실상 예. 서로 바꾼 거나 다름 없긴 예. 하거든요. 장부상 어. 현실적으로는 뭐 필요했던 영역을 예, 봐야 되니까요. 어. 그리고 선수 판매를 참 잘했습니다. 가장 높게 보는 부분인데 루카쿠를 팔았어요. 정리 자원이 많았는데 예.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어. 그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갤러거도 팔았고 임대를 보낸 선수들 봐도 뭐 케파, 페트로비치, 뭐 안드레이 산투스, 험프리스, 우고 추쿠, 스털링, 브로야, 스털링도 결국은 이렇게 임대로 일단 보냈잖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네, 아스날로서도 저는 좋은 영입이라 생각하는데 네. 첼시로서도 어차피 남길 바에 일단 임대라도 어떻게든 보내는 게 낫다. 뭔가 판매가 되지 않는 선수들도 일단 정리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임대 절차를 재빠르게 좀 구해서 네. 정리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진짜 바쁘게 일한 티가 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높게 보고요. 대신에 해결 못한 포인트는 일단 센터백 보강을 못했어요. 센터백이 이제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시즌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톱 보강을 못했는데 이거는 못했다기보다는 못한 말도 맞긴 하지만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오시맨을 데려오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사무랑 별개로. 근데 뭐 이건 나는 개인적으로는 오시맨은 나폴리랑 오시맨이 둘 다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봐요. 아, 그리고 오시맨 주급을 너무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시맨은 주급 좀 낮추고 네. 다추서라도 첼시로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래저래 둘 다 네. 서로 이득을 못 본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일단 사무의 메디컬 테스트 탈락은 뭐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오시맨 선수도 주급 생각하면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좀 낫다라고 봤고 아이반토닌 도박을 했고 네, 그런 네.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 톱보강이 안 된 부분은 어려웠을 거긴 해요. 네, 어려웠을 거다. 좀 이해가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고 벤치레를 아예 그냥 진짜 전력 외자원으로 봐서 7월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했었던 네. 마지막까지 시도가 있었는데 안 됐죠.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 계속 팔려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이번 8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결 못한 포인트인데 뭐 몇 주 사이에 뭔가 소식이 들려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첼시에 대한 평가는요. 정리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정말 영입도 어쨌든 부족한 포지션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를 늘린 것까지 좋은데 센터백 보강을 못한 것 때문에 저는 A랑 B 사이에서 고민했거든요. B뿔을 주겠습니다. B뿔. 네. B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B뿔. 네, 네. B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죠. 정리를 잘했으니까. 왜냐하면 첼시는 사실 정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에서 B뿔. 네. 네. 다음은 이제 아스날인데, 자, 일단 깔끔하죠? 칼라피오리와 메리노 데려왔고, 스털링과 골키퍼 네트 임대, 그리고 라야는 뭐 완전 영입. 이거는 뭐 이번 영입이라 보기는 좀 힘들겠고. 저는, 네.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아스날이 지금은 자리가 잡힌 팀이다. 아, 그렇죠. 이게 자리가 잡힌 팀은, 사실 인앤아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솔직히 리버풀도 인앤아웃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게 골격이 잡혀있는 팀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맨시티도 꾸준히 그래왔잖아.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한두 명 내보내고 한두 명 들어오고 중요한 자원들. 이제 아스날도 전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이번에 라이스 퇴장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래저래 브라이튼전이 아쉽긴 하지만 칼라피오리 메리노 데려왔어야 되는 자원이고요. 네. 스털링 저 잘 데려왔다고 봅니다. 네투 필요했죠. 교환보다 나아요. 네. 너무 비싸. 썼는데. 임대잖아요. 얼마나 잘 들어왔어요. 저는 이적 시장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아웃 중요했었거든. 결국 내보내려도 좀 많이 내보냈어. 그리고 뭐 스미스로 램스레이 은케티아 돈 받고 팔았잖아. 아 좋습니다. 누누도 임대지만 의무 옵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돈 받고 판 것과 다름이 없고 쭉 봤을 때 저는 일단 보강 성공한 거 부족한 포지션 영입 다 됐다. 선수단 양질의 판매 잘했어요. 얼마 안 썼어요. 얼마 안 썼어요. 정말. 얼마 안 쓰고 네. 이 정도면 저는 나이스하게 했다고 봅니다. 수익 자체를 지금 되게 크게 또 기록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 세로니아든지 뭐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조항들을 봤을 때는 이번 이적 시장을 아스날이 흑자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골키퍼 서브 골키퍼 문제랑 스털링 선수 임대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이적 시장 마지막에 버저비터를 했다. 인정합니다. 예. 네. 네트 데려온 거 좋았고요. 사실상 리스넬슨을 스털링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임대 주고 임대 데려온 거. 네. 무조건 업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버저비터 정말 집중력을 보여줬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번호가 10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성경이 보입이랑 주원형이랑 10털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10털링. 그래서 이제 주원형이 또 스털링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0털링 유니폼을 제 거 하나 주원형 거 하나 사기로 성경이 거까지.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원형이 자기가 입고 응원하겠대. 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네. 해결 못한 포인트가 이제 원톱 공격수인데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원톱은 아니지만 공격진 뎁스를 스털링을 통해 늘려주는 걸로 어느 정도 공격수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다 생각을 하고 원톱은 이 이상으로 데려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일단 마땅한 선수가 과연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쵸. 저도 공격수 부분이 아쉽긴 해요. 있으면 좋다. 근데 아르테타의 기준은 본인 기준으로 확고한 예를 들어 한 20, 30골 넣을 수 있는 네. 공격수가 아니면 안 살 거라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런 거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스날의 평점 A. 저도 A. 진짜 잘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적 시장 잘 보냈기 때문에 A를 좀 주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맨시티인데 영입 사비뉴 퀸도안. 판매는 쭉 있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지금 판매한 선수들을 보면은 어린 자원들이 일단 좀 굉장히 많고 그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이번 이적 시장의 핵심은 훌리안 알바레스 판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패배 인터뷰를 보면 훌리안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칸셀루도 결국에는 갔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선수가 마음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적료를 받고 팔았다. 그치. 그거는 그리고 엄청 큰 금액을 받고 판 거기 때문에 최고죠. 나간다는 선수 안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굳이 결국에 나가는 이적설이 계속 떴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베르나르도 실바한 것 같아. 느낌상 항상 나갈 것 같은데 항상 있다? 이번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왜냐면 작년에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엄청 시끌시끌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훌리안의 이적료 받고 판 거 칸셀루도 그렇고 뭐 하우드벨리스도 그렇고 세리오 고메스도 당연히 남아봐야 사실 의미가 크게 없었는데 팔았고 뭐 울브스로 토미도일이 떠난 거는 이미 뭐 예정된 수준이었고 네. 저는 쭉 봤을 때 정말 이거 정리 잘했다. 어차피 케미 필리스 남아봐야 뭐 로드리 빼고 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임대료라도 보내는 게 낫지. 그래. 판매 잘했고 영입이 대신에 이제 맨시티 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단 적죠. 네. 사비뉴와 이제 균도한 뿐이니까. 저는 사비뉴만 데려왔으면 네. 아무리 패비라 할지라도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균도한 다시 데려온 거. 네. 균도한의 대체자는 늙은 균도한이다. 이거 저 균도안이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한 방씩을 해주는 선수라 제가 균도안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네. 도르트문트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라 저는 맨시티에서도 역시 좋은 역할을 해줄 거고 이 선수의 경험 그다음에 라커룸 리더 스타일이잖아. 그쵸.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 되게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영입이에요. 앞으로 균도안이 이미 지난 시즌에 폼을 좀 봤기 때문에 아우 정말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이적 시장에 정말 최저 지출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팀이 맨시티래요. 그리고 최소 기사에서는 최소 1억 천여만 파운드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대단한 수익인 거죠. 네, 지금 트랜스마켓만 봐도 이미 딱 그 1억 유로 넘어요. 1억 1,600만 네. 유로예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맨시티는 진짜 이적 시장을 물론 선수 영입적인 면만 보면 로드리 백업 영입 못했고 전체적으로 너무 스몰 스쿼드라 우려되는 부분은 많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펩이 본인이 스몰 스쿼드를 또 지향하고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딴 감독이 그럼 모르겠는데 솔직히 펩이 그러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맨시티 팬이라면 네. 그러면 재계약하세요. 약간 그 느낌이죠. 아, 그렇죠, 재계약해. 그렇죠. 제발 재계약해달라. 네. 스몰 스쿼드 너가 원하는 데를 만들었으니까 네. 재계약해. 그래서 영입이 좀 적은 걸 고려해도 아니 1억 파운드가 넘는 수익이면 대단한 수익이죠. 대단한 거거든요. 훌리안이랑 네. 칸셀루를 잘 팔았어. 너무 낮은 평점을 줄 수 없습니다. 전 이거 B. B. 네, 맨시티는 B에서 B뿔 사이로 좀 주고 네. 싶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은 리버풀인데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 뭐 이번 시즌엔 아예 쓰지 못할 마마르다 슈빌리 네. 예, 바로 발렌시아로 또 임대를 예. 갔죠. 그리고 키에사 데려왔습니다. 키에사 어제 이제 와이프랑 아유, 같이 보고 있더라고. 그 기사를 보니까 비행기에서 안필드가 보이자마자 리네버 콜론을 틀어달라고 아내한테 부탁을 했다고. 낭만이 좀 있네요. 예, 멋있고 판매는 이제 카르발리오, 판덴베르, 바비클락, 뭐 블레어 이런 선수들 돈 받고 팔았고 이외 자원들은 임대로 보냈는데 보강이 성공한 거는 깔끔하죠. 키에사 한 명만 사실상 데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키에사 물음표 있는 선수 맞아요. 요즘엔 근데 이 가격이면 잘 데려온 겁니다. 아 진짜 싸게 잘 데려온. 졸라 싸게 데려온 거야. 저도 이게 뭐 선수에 대한 우려를 떠나서 가격과 주급이 이렇게 싸면 그럼. 뭐 말할 게 없죠. 네. 해결 못한 포인트. 수비 맨디, 수비 수미복. 네. 야 근데 네. 제가 수비 맨디 못 데려온 건 너무 아쉬울 만해요. 네. 근데 나 어제 흐라벤베르 가는 거 보고서 아 근데 진짜 어제까지 검증됐다고 봅니다. 네. 물론 더 압박이 센.
클럽들이랑도 만나봐야 되긴 해요. 근데 잘하던데? 되게 잘하고 있어요. 마인드셋이 바뀐 것 같아. 어떻게 써야 될지 슬록 감독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나 여기서 예전처럼 볼 끌다가 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실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신에 뭐 수비형 미드필더는 저는 그래서 어차피 뭐 잔부상만 아니라면 커티스 존스도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바이세트치를 아예 그냥 임대로 내보낸 것도 당장 엔도까지 있으니까 3선 뎁스는 이 정도면 오케이다라고 팀 내부적인 판단을 했겠죠. 여기에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센터백인데 조그메스가 남은 걸로 봐서는 조그메스를 아마 그냥 센터백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멀티까지도 볼 수 있는 멀티 백업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신에 기도 메타해야 됩니다. 코나테가 제발 안 다치게. 그치. 아직 저는 콴사의 기량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나테 너무 잘하거든요. 이러다가 다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제발 안 다쳐서 풀시즌만 소화해준다면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센터백 보강 안 한 것 그리고 뭐 이적 시장 얘네 얘기가 났지만 고든도 뉴캐슬이 결국 안 팔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엔 영입을 못하면서 일단 뭐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쪽 보면요 제가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이적 시장이 리버풀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명만 영입한 사실상 한 명만 영입한 상황에서 마무라도 슈빌리가 지금 온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임대를 가야 되니까 이적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죠. 몇 점인가요? C예요. 왜냐면 맨시티는 맨시티로 영입을 너무 적극적이지 않게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판매 수익이 있으니까 네, 판매 수익이 크니까 근데 리버풀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 전 C를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슬박이 더해서 B 주겠습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뭐 호환 점수 주실 수 있어요. 역시 초반 몇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어제 맨유가 무기력했던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 데려온 것 같아. 되게 인상 깊게 보셨군요. 제가 1, 2라운드는 근데 이제 뭐 입수 치고 체급차가 뭐 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더비예요. 맨유가 무기력한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더빈 더비야.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클럽이 와서 그가 했었던 어떤 대단한 업적이랑 별개로 골격이 만들어져 있는 팀에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좀 더 디테일을 봐줄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왔다라는 점에서 아직 3라운드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일찌감치 너무 설레발을 떠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전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장기로 좋은 감독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감독 왔을 때 어려움을 겪는 팀이 한두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 근데 초반의 분위기가 오히려 일부분은 클럽보다 세세한 면에서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소보슬라이도 특히 너무 잘 써주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딱 승부 났다 싶으면 관리 빡세게 하던데 어제도 아무래도 약간 조금 불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바로 그냥 빼주고 브레드리로. 근데 그게 맞는 거야. 팀도 딱 3대0 되고 나서는 무리 안 하는 방식으로 좀 간격 좁혀서 수비하는 그치. 곳에 아무래도 치중을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적 시장은 뭐 지금의 경기 평가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혹시 인정합니다만 슬박이 더하면 빛 넘겨줘도 된다. 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빛 넘어가죠. 슬롯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쭉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런 이적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혹은 기대 다양한 어떤 정말 바쁘게 이번에 또 이동이 됐던 7, 8월의 두 달이었던 것 같거든요. 8월 한 달 동안 어쨌든 좀 첫인상이 안 좋은 팀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주 활발하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팀들도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A매치 주간 휴식 때 각각 뭐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스태프들과 보드진들도 머리가 이제 복잡한 팀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고 빠르게 전술적인 어떤 수정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가 중요합니다.